김건희 영부인. 네. 님이 왜 조사를 안 받을까요? 검찰 조사를 왜 안 받냐고? 뭐 사건들이 되게 많다고 하는데 뭐 뉴스 사건 되게 많죠. 파헤치기 네. 시작할 만 한도 끝도 없어. 나는 지금 되게 김건희 엄마 모친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님이시지. 근데 네. 까기 시작하잖아요. 까기 시작하면 깔 게 너무 많아져. 걷잡을 수 없어지는 거지. 사건이 막 올라왔다가 지금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까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고. 근데 야당에서는 그거를 깔려고 하는데 검찰을 이미 정부에서 쥐고 흔들고 있잖아. 그렇다 보니까는 여당에서 야당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만약에 김건희 모친과 김건희 여사를 까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줄줄이 달려서 올라갈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사건이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함부로 건드릴 수는 없는 거야. 근데 조사를 받기는 받아야 돼. 왜? 떳떳하다면 국민들한테 나 떳떳합니다 알리기 위해서라도 자기 스스로가 떳떳하기 위해서도 받아야 되는데 전혀 꿈틀도 안 하잖아요.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봐요. 국민들도 알고 싶어, 너무 알고 싶어하는 국민들도 많은데 이걸 그냥 덮으려고만 한다 그러면 나중에 대통령님 계속 5년 동안 5년제야 우리나라 5년제에서 4년제야 지금 4년제야 5년제야 5년제 이 대통령이 5년 있다가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야 돼. 내려오고 나서는 어떡할 거냐는 거야, 정말로. 감당 못 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금 이 자리에서 조금 이제, 국민들 알릴 거는 알리시고, 국민들도 알 권리라는 게 있으니까, 알려주시고, 또 보여주실 것도 있다고 봐요. 근데, 검찰에서 이걸 건드리기 시작하면 진짜 너도 나도 검찰에서도 들어가야 될 사람들도 많고,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고,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도 지지율, 안 그래도 하락세인데다가 흔들림이 더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조심스럽긴 하실 거예요. 하지만 조심스럽다 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묵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네. 조사를 받긴 한다? 조사는 안 받을 겁니다. 안 받는다고? 네. 이미 유예기간이 지났어요. 지나가고 있어요. 거진 얼마 안 남았지. 그러다 보니까 조사는 끝까지 안 받을 겁니다.